오늘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공부를 하겠는데,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어서 그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것을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상징이라고요? 예? 하나님 잘 아시네요. 그럼 이삭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그 다음에는 종 엘리에셀은 누구의 상징입니까? 그러면 리브가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예?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에 보내어서 신부 리브가를 구하는 것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사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리브가를 찾고 있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리브가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 엘리에셀이 약대에다가 수많은 선물을 싣고 와서 우물가에서 기도해서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보혜사 성령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는 큰 선물을 싣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란 뭡니까? 물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리브가로 구원하기 위해서 물가에서 우물가에서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저버리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물가에서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연단을 바라서 천국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계속 지금 공부하겠습니다. 28절에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그 뭐냐면 리브가가 저녁에 밥 지으려고 물동이 메고서 우물가에 왔는데 갑자기 어떠한 사람이 약대를 가지고서 거기에 잔뜩 짐을 싣고서 그를 만나더니 물을 좀 달라 그래. 그래 나 당신에게도 물을 드리고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 물을 마시고 약대에게도 열심히 땀을 흘리고 물을 마셨더니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네 누구냐 그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밀가가 나홀에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 밀가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이거든. 아브라함의 동생이 그 아내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그게 이삭의 사촌 조카죠. 그러니까 이 종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 주인 동생 집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소녀가 그거를 듣고 놀라셔. 먼 친척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또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었어요. 할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내 형님이 형수와 함께 조카 롯을 데리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먼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편지 한 통 없고 전화 한 통 안 걸어주고 소식이 끊어진 지 아주 오래되었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고 항상 그럽니다. 그러니 이산 가족에 대해 가지고서 밤낮으로 밀가는 우리 형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형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게 늘 할아버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두엘도 늘 하는 말이 글쎄 아마 틀림없이 우리 큰아버지 집에 내 사촌이 생겨났을 것인데 사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걸 늘 들었어요. 이 리브가가 들었는데 아이고 그 할아버지의 형님 아브라함 집에서 사환이 와서 우물가에서 있다는 말을 듣자 너무 놀라고 기뻐가지고서 그냥 물동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그릇만 날 살려라고 집으로 뛰어가서
꽉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내 말 들어보이소. 아마 경상도 사투리는 안 썼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형님 집 사환이 왔어요. 그러니 이산 가족으로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서로 헤어진 지 세월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헤어졌는데 이삭이 낳아서 40세가 되었으니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그러니 한 70년 가까이 서로 헤어졌습니다. 한 70년 가까이 헤어져 있다가 아 거기에서 소식이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미 집에 구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나반이라. 그 리브가의 오라비가 있어 다시 말하면 이삭에 있어서는 조카지요. 리브가에서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나반이라. 그가 우물가로 달려 그 사람에게는 뭐 뛰어왔습니다. 와서 그 사람이 이러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의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누이가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래라. 왜냐하면 아 리브가가 왔는데 리브가는 아 이 코에다가 금고리를 달랑달랑 달고 그리고 손목에 아 금 손목고리를 하고 그렇게 왔거든. 그러니까 아이 코에 코고리가 걸리고 손에 아 이 손목 금고리가 걸리니까 이 굉장한 보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 그 동생의 그 보고를 듣고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서 그 사람에게 뛰어가니까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그 종이 우물가 약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 왜 이 우물가에 서 계십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내가 당신 유숙할 방, 당신과 같이 온 일행의 유숙할 방도 준비해놓고 약대가 머물 곳도 다 준비해놓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소서. 그렇게 이제 청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와 있을지도 성령을 우물가에 그대로 세워놓으면 안 됩니다. 내가 늘 말하기를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성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 인정하고, 둘째, 환영하고, 셋째, 그리고 넷째, 의지하고. 와, 나 잘하네. 나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지만 정말 잘하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 오늘날 문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물가에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께서 말씀을 들고 와 계신 것을 알면서도 그 우물가에 그대로 내놓아요. 우리 집에 안 모셔드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 여기에 라반이 뛰어가서 이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분에게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을 그렇게 해야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안 그러면 성령님은 말씀은 우물가에 그대로 서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자인 것입니다. 강제로 여러분에게 밀고 쳐들어오진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께 의지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여러분 앞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기 전에 저기 엎드려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여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계나 평신도들이 크게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와 있습니다. 우물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을 깊이 내 기도 속에서 모셔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종 엘리에셀만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활하시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형편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종 엘리에셀에게 말을 들어야 아브라함과 이삭의 형편을 압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편을 우리는 밝히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없는 교인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성령 없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두절된 교회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와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하신 통로가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하십시다. 환영하시면 아멘하십시다. 모셔드리면 아멘하십시다. 의지하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32절에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래서 그 환영을 하니까 그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라반이 약대는 짐을 다 부려내고 집과 보리를 두어서 약대가 먹게 하고 그 사람과 그 종자가 먼 길을 걸어왔으니까 온 발에 먼지투성이죠. 그래서 그걸 다 씻도록 물을 떠다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하고서 더운 음식을 주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지금 음식 먹을 그러한 평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나의 사명은 우리 주인의 뜻을 쫓아 우리 둘째 주인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내 사명 당하기 전에 먹고 자시고 뭐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땅에 놀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주야의 뜨거운 관심은 죄인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대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것이요. 이삭이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기의 아내를 기다리는 것이요. 성령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신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전도요, 둘째도 전도요, 셋째도 전도가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사업도 해야 돼요. 그건 교회가 사회사업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든 자도 고치고 배고픈 자도 먹이고 또 여러 가지 자선사업도 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또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사회를 올바르게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도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교회가 성령님과 더불어져야 될 가장 중대한 문제는 첫째도 전도요, 둘째도 전도요, 셋째도 전도입니다. 이것 하기 전에는 뭐 밥 먹고 자시고 할 예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간절하고 뜨거운 소원이 전도에 있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전도는 제껴놓고 난 다음에 정치활동, 사회개혁활동 이런 데 중안점을 주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초점이 틀린 일인 것입니다. 제가 구라파에 가보니 그렇게 거대한 교회들이 텅 비었어요. 그 옛날에 꽉꽉 교인들이 차고 구라파 전성시기에 찬송이 하늘을 울려 퍼지 그 교회들이 텅 비었어요. 관광객의 발걸음만 왔다 갔다 죽은 교회. 왜? 전도를 거쳐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정치운동이나 하고 사회사업이나 하고 그런 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을 슬프게 해서 성령은 떠나가 버리고 그러고 교회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회사업이 급하고 사회개혁이 급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약대에다가 집하고 보리 주는 것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대에다가 집 주고 보리 주는 이것이 중요해서
약대 집 줬나? 약대 보리 주었나? 이 뭘 하노? 종들 발을 왜 빨리 안 씻기노? 이것이 중점이 되면 안 돼요. 약대가 오고 종이 온 근본적인 목적은 리브가 찾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리브가 찾기 오는 것. 그러니까 물론 약대에게 집과 보리도 줘야죠. 물론 종에게 발도 씻겨야죠. 물론 뜨뜻한 밥도 줘야죠. 그거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있어요. 필요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리브가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사업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사회개혁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뒤를 바꾸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개인 신앙생활 또 내가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 중심이 돼야지. 그것 이외에 세상에 부귀영과 공명을 얻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것 제 부차적인 것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안개 구름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은간 장래에 이 땅 다 없어질 것인데 없어질 그것을 움켜쥐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은 그건 제껴놓고 없어질 것을 잡고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탁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없어질 것은 액세서리로 우리가 누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대에게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주고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 베푸는 일 이것이 중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반은 그것을 중점으로 했는데 여기에 온 종 엘리에셀은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게 지내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가져온 사명 이거 내가 먼저 진술하고 난 다음에야 다른 것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러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이것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 말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 대한 증거를 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그 복이 뭡니까?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믿고 복구하면 안 된다. 기복신앙이다. 기복신앙 위험하다. 복을 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던데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과 내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게 종 엘리에셀이 증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준 그 영적인 복만 아닙니다. 크게 복을 주어서 찬성케 하되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그에게 주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뭐라고 여러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빼빼 말라 죽게 합니다. 영혼이 안 됨 같이 범사가 안 되고 안간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절단이 나요. 그래서 영혼만 겨우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증거합니까? 천만에요. 여기에 보십시오.
야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장성케 하고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아, 예수 믿고 복을 구하고 복 받으면 그건 타락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정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올바르게 믿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서 복을 받아 창성이 되는 것은 이것은 신앙 타락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타락의 왕이야. 아브라함은 타락의 왕이야. 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아 창성하게 되어서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크게 많이 가졌으니 타락 왕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써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자라고 해서 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거지는 단 10원짜리 하나 가도 발발 떨어요.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애정을 하나님께 두느냐 물질에 두느냐 이게 문제지. 단돈 10원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건 올바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창성하고 많은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관심치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없어질 것에 관심을 주지 않고 영원히 있을 도성을 찾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 뜨면 범사가 잘 뜨게 하고 강건에게는 삼박자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세지 말에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빨리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돈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 돈 없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나도 한 3천억만 있으면 그냥 우리 한국의 모든 읍면에 교회를 다 세우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 왜 돈이 없노? 교인들이 빨리 부자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교회가 무슨 재간으로 돈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부자가 돼야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자가 돼가지고서 아 연보를 큼직큼직하게 내주면 아 교회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서 그냥 라디오, 테레비, 신문 그 다음에 온 세계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얼마나 좋은 사업자라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유도 미국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왕성해져서 미국이란 그 강대한 나라가 강대한 부를 가지고서 온 세계 선교사를 다 밀어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이렇게 왕성해졌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도에 들어갔더라면 박살났네. 박살났어. 국민의 50% 이상이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맨발로 죽는 국민, 1년 내내 반사나에다가 러닝 하나 샀어 안 하러가 사는 국민, 그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 무슨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까? 등이면서 동전 한 푼 적선해 주십시오. 동정하고 댕기면서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도 복음 어떻게 정합니까? 이웃 사람에게 일가 친척에 늘 쌀 떨어졌어요, 보리쌀 떨어졌어요, 연탄 떨어졌어요, 학자금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뭘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밤낮으로 늘 뭘 도와달라고 거짓 노릇 지나고 아따 그 하나님 참 좋다 그러지 않을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복을 받아가지고서 아, 쌀 떨어진 사람 쌀도 주고 연탄 떨어진 사람 연탄도 주고 아, 등록금 떨어진 사람 등록금도 주면서 예수 믿으라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은 거 봤지 같이 예수 믿자 하면 이야 정말 믿어야지. 하나님 능력 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뭐 복잡하게 이론으로 말할 필요 없이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만치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창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300여 명의 선교사를 세계로 보내고 우리 매일같이 라디오 방송하고 매주일마다 전국에 테레비 방송하고 일본 전국으로 미국 전국으로 유럽에서 오스트라리아에서 테레비로선 전도하고 굉장한 일을 합니다. 이거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요. 세 발 꼬락 끊겨보시오. 피가 얼마나 나오는가. 세 발의 피가 되지 말고 소발의 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믿고 어려움에서 좌절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띠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자, 이분이 여러분 전도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주인이 이렇게 장사하고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모든 것을 노년에 낳은 아들에게 상속으로 다 주었다. 이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하신 하나님이며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 예수께 다 주었고 그 아들 예수가 신부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종 엘리에셀이 발 씻고 밥 먹고 쉬는 것 다 제껴놓고 주인하고 그 아들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도 여러분 오시면 성령은 다른 말 안 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동방의 의인이다. 내가 재림주다. 성령이 할 일도 없던 것 같다. 그런 짓 하고 있게. 그거는 벌써 악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말 이외에는 안 합니다. 이 종 엘리에셀이 자기 자랑하시면 와 이거 내가 이래 봐도 아브라함의 종이고 그 아들 이삭을 섬기는 종이고 우리 집에 종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집사장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 말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와서 내가 성령이다, 내가 성령이다, 내게 복종해라. 그건 막 거의 백발백중 귀신입니다. 성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고 성령은 예수님께 대해서 말하고 성령은 인간을 높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예언 나오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귀귀 느낀다. 그리고 너를 세계적인 종으로 만들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거 벌써 틀렸습니다. 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증거하지 성령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증거하지 왜 인간을 자랑해요.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내가 평생에 잊지 못할 일이십니다. 내가 사람을 멸시해서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처녀인데 난쟁이에요. 그게 이제 나무 집에서 일하는 처녀인데 난쟁인데 키가 내 이 요기체예요. 아주 난쟁입니다. 키가 작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열심히 와가지고서 자기 신세가 가리라니까 회개를 하고 늘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다가 휴가를 타가지고서 어느 산에 가서 산기도하러 간다고 갔다 오더니만 산기도 하고 탁 내려왔는데 교회 왔는데 보니까 눈이 챙챙 풀렸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면 눈이 빛나고 마귀가 오면 눈이 싹 풀린다고. 눈이 챙챙 풀렸어요. 그러면서 막 은혜 받았다고 야단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한대. 아이 내가 설교하려고 해서 기도한대 불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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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불이 열렸다 불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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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떨어진다 불바라 불바라 불. 아니 예배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불 봤다 화나다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러니까 성령이 말을 한다. 성령이 말을 한대 왜 잔소리야.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전도하는 이 강단에서 이 시간을 존중하지 그렇게 혼란한다. 앉아. 그랬더니만
하루는 더 이런데 내게 자기 진보따리를 다 옆구리에 끼고서 나에게 왔어요. 그래요. 왜 왔나? 우리 집에서 나왔다 그래. 그래, 집에 나와서 그럼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기도한 데 말하기를 내가 너를 세계적인 주의 종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지 말고 일어나서 온 한국 강산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내가 전도사인데 조전도사 따라 다니면서 한국과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라. 너는 위대한 주의 종이다 그랬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부터 주의 종으로 출발한다고 해서 내가 아이고 답답해라. 당신은 위대한 가정부지. 위대한 주의 종은 안 된다. 왜 그러냐? 주의 종이 되려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성경도 배우고 책에 있게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해서 안 됐지만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세계적인 종이 되려면 좀 키도 좀 커야 되고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위대한 종이 되노? 그러니까 아니래. 아, 저기는 계시바라. 그래가 보따리를 끼고서 그날부터 위대한 종 노릇하겠다고 출발했습니다. 출발을 해가지고서 버스를 타고 안양 수원까지 갔어요. 수원까지 가서 교회마다 가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기에 부흥이 하러 간다니까요. 목사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채이고 누구 하나 팔아줘. 그래가지고서 시장판에 가서 여러분이여 나를 보소서, 이래 봬도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했잖아요. 아이 시끄럽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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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게 와가지고서 그래가 철철 굶고 얻어맞고 그냥 비를 맞아가 물에 빠진 수양이처럼 돼가지고서 그래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불황동으로 돌아왔더라고. 그래 내가 아이고 세계적인 주의 종이 왜 이렇게 수양이처럼 돼 돌아왔니까 그때야 아이고 전도사님 귀신이 들린가 봐요. 내게 하는 말대로 해보니 다 거짓말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그래. 성령은 진리인데 왜 거짓말을 해. 네 귀신 들린다고 그냥 안 그러더나. 그래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엘리에셀 종은 와서 오직 주인 아브라함과 그 주인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여러분 내가 성령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성령이 사용하는 인간을 치켜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이라고 성령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고 인간을 치켜 올리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속이는 영인 것입니다.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이라는 것이 여러분 비슷해야 속지 완전히 틀리면 안 속거든. 그렇지 않아요? 사기치는 사람 비슷해야 사기치지 완전히 내가 사기꾼이다 하고 댕기면 그 누가 사기쳐요? 요사이 정치인들 내가 말하는 거 보니까 요사이 구속된 사람 석방을 하되 내가 공산당이다 하는 사람 이외에는 다 놓아주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가스럽고 가련한 이야기를 한다. 진짜 공산당은 절대로 내가 공산당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공산당 아니라 그러지. 여러분 사기꾼 보십시오. 옆 보세요. 나 사기꾼이에요. 오세요. 내 말 좀 들으세요. 나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사기를 치면 어느 놈이 사기에 들려요. 나 절대로 사기꾼이 아니고 내 참말을 말하는 사람이라지. 이북에서 스파이가 내려와가지고 보세요. 나 이북에서 내려온 스파이라고. 김일성이가 보냈다고. 그럼 내 말 들으라고 그러면 그 누가 듣겠어요? 와가 아주 대한민국의 충성스러운 사처럼 이야기하면서 싹싹 말하지. 그런데 요사이 정치인들이 요사이 구속자 해방을 시키는데 물론 정치적인 이유로서 구속된 사람은 그건 당연히 놓아줘야 돼. 정치적으로 적이 되었다고 해서 뭐 구속하는 건 이건 당연히 놓아줘야 돼. 그러나 이북 공산주의자들이 온 것은 이건 우리 한국 사회를 깨뜨려왔는데 이건 놓아주면 안 돼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공산주의자다 하고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놓아주라고 합니다. 헤헤 참 마귀도 자기 보고 마귀를 안 그러는데 마귀가 내가 마귀다 그러므로 날 받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도 천사와 같이 과장해서 도른다 그랬습니다.
어느 진짜 공산당이 여러분 내가 공산당이라고 말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걸 신문에 싣고 내가 가슴을 쳤어요. 아이고 답답해라. 저런 사람 믿고 어떻게 날아가고 살아가겠노. 내가 여태까지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 귀신이 내 귀신이라 그러고 내가 나간 놈 한 놈도 못 봤어. 끝까지 하나님 성령이라고 고함치고 거짓말하지. 뭐 하다가 그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저기만 다 잊어버렸어. 자, 그러면 37절입니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간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숨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자, 가나안에 사는 그 가나안 족 중에도 아주 이쁘고 참한 처녀들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왜 구태여 아브라함이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에 가서 자기 아비 집 그 혈통 중에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고 그러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찾지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모두 우상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그 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은 태양신입니다. 아세라신은 지신이고 그래서 이 태양빛을 받아서 그때 농경사회니까요 하늘에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서 그러고 아세라 지신인 여신 아세라 여신상 지신이 태양빛을 받아 그래 곡식을 산출한 그러니까 태양은 남자로 취급하고 땅은 여자로 취급하고 태양과 땅이 합쳐가지고 그 자손인 곡식을 내준다. 그래가지고서 그들은 태양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같이 놓고 그걸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방 종교가 꽉 들어차 있는데 그 모든 가나안 족속이 다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딸을 칭해놓으면 그만 집에 와서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송두리째 뿌리 뽑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힘이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탁월합니다. 이러므로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오면 막 그 집에 들어와서 조상 대대로 아무리 불교를 믿었든 미신을 믿었든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뿌리채. 하, 뭐 얻어맞아가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막 새벽 금식을 해가지고서 늘 뭐 100일 금식기도니 뭐 석 달 금식기도 눈이 퀸한 애가 그 시아버지에게 구박받고 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얻어맞아도 주여 계속하고 댕기면서 내가 결국은 막 온 집안을 송두리째 다 활가닥 예수 믿게 합니다. 그건 뭐 부지기수로 그렇다. 우리 오늘날 한국에 1천만 성도가 된 것은 한국의 수많은 딸들이 피와 눈물과 땀으로 된 것입니다. 한국의 부녀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 여자의 힘이라는 것은 막강당의 힘입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집안에도 아주 그냥 예수 안 믿는 아주 이방신을 믿는 여자가 들어오면은 그만 그 집안에 싹 창공기가 돌고 남편을 살살 꿰어가지고서 그래서 세상의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주님께로 멀리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안 아비 집이 다 회개하고 야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을 믿는 그런 혈통에서 며느리를 구하겠다. 그러면 오늘 시집 장하는 것도 가장 이상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 남편, 예수를 믿는 아내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막 할 수 없어가지고서 어찌할 도리가 없거들랑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 신랑이나 신부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냐면 참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안 맞는다는 것, 이것 무서운 시련과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 엘리에셀에게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며느리 구하지 말고 고향 산천에 가서 내 아비집에서 딸을 구하라. 엘리에셀이 혹시 내가 가서 아무리 그래도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자를 너 앞서 보낸다, 하나님 천사를 너 앞서 보내가지고서 절대로 그곳에서 딸을 구하게 해준다. 안 된다는 말 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게 해준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보십시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로 이럴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네가 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서 그래서 딸을 구하는데 거기에서 딸을 안 주겠다 그러면 그는 내하고 맹세한 거는 이제 아무 관계 없다. 그러나 가지도 아니하고서 아이고 그 딸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넌 재미없다. 나하고 맹세했으니까 맹세를 어기면 형벌이 따르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 종이 가면은 아비집에서 좋은 규수를 구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자 우물에 이르러 가지고서 이제 자기 이제 행한 일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할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주고 마시오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즉 그가 급히 물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오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자기 간증을 합니다. 왜 내가 리브가를 우리 이삭의 신부로 선택했는가 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제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가장 힘 있는 설교가 뭔지 압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설교가 제일 강한 설교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전부 다 나는 설교 못해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믿었다 간증이 있죠. 그죠? 그게 설교라고. 원래 설교학 중에서 가장 강한 설교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것이 가장 강한 설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설교 모른다 말하지 마시오. 여러분 하나님 체험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게 설교. 바로 이게 엘리에셀도 어떻게 해서 리브가가 우리 이삭의 신부감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쭉 자기가 우물가에 와서 기도하다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그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종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청년 여자가 와가지고서 물을 길를 때 내 물 좀 달라고 하면 물 마시옵시오 하고서 또한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를 내가 신부감으로 태하겠습니다 했는데 아 리브가가 와서 꼭 이심전심으로 그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도 응답에서 이 리브가의 마음에 그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생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저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라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사람 생각을 무슨 귀신이 그렇게 흔하게 귀신을 쫓아내 자꾸 쫓아내 귀신이 어디에 있노? 집에 가서 안방에 있나? 건너방에 있나? 부엌에 있나? 여러분 귀신은 안방에도 건너방에도 부엌에도 있지 않습니다. 귀신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은 다 귀신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은 전부 귀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교제하고 귀신도 생각을 통해서 교제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된 생각이 들어오거든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때문에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뭐 뿔이 나가지고서 그거 덤비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라는 것은 아주 고요한데 마음속에 한 잔 들이켜라, 시원하고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도록 돌이켜라. 귀신 술 취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럼 그게 귀신이요. 나시라 예수님의 안이 물러 갈지어다. 아이고, 남을 좀 핥혀라. 이거 성경에 여러분 남을 사랑하라겠죠, 핥혀라니까. 이거 귀신이죠. 나시라 예수님으로 물러 갈지어다. 아이고, 오늘 막 주일날인데 오늘 막 하루 빼먹자. 오늘 빼먹자. 왜 친구집 아들이 결혼하는데 막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막 오늘 한번 빼먹자. 그 귀신이라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귀신이라고. 성경에는 주일날을 그렇게 시켜라 했는데 주일날 왜 친구집 아들 시집 장가간데 왜 가요? 고생한 귀신이라고. 그게 바로 귀신이라고. 그걸 쫓아내. 나시라제 시름을 아니 요거 아 11조 들어오면 아유 하나님 요거만 내가 쓰고요 이자에 이자를 가서 내가 나중에 드릴 테니까 마 요 급한데 요거 좀 쓰십시다. 그런 게 그 생각이 그게 귀신이라고. 성경에는 11조와 헌물을 내 집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으면 그게 귀신이라고.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아이고 마 부모에게 드릴 것 마 우리가 먹어버리고 말자. 여기 귀신이라고. 그게 뭐 귀신이 막 천지 백가리지. 왜냐면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형상이 돼가지고서 막 뭐 안개같이 뿌옇게 돼서 꼬리가 이렇게 달린 게 훨렁훨렁 날라오고 말이지. 이런 게 귀신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 아예 그냥 귀신이 그냥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요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요게 바로 귀신이요. 그게 뭐 귀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니 요게 귀신이요. 그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귀신은 귀신의 생각을 넣어주는데 우리가 그걸 분별해. 그러므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아이 귀신이 딱 생각을 하면 아이고 요놈 귀신의 생각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봐. 그럼 귀신이 자꾸 쫓아내면 그러면 귀신으로 말미암아 따고는 화를 면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은 다 귀신이다. 따라 말씀해.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생각은 다 귀신이다. 이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집에 돌아가 보시면 귀신 쫓아내기가 바쁘지. 그렇죠? 지금까지는 귀신 찾는다고 바빴는데 안방이냐 그늘방이냐 귀신 찾는다고 바빴는데 이제는 뭐 귀신 화내 막 왈거려 막 귀신이 막 칠갑을 해놨어 귀신이 온 집에. 그니 막 이제 가가지고서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 귀신을. 얼마든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남편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아내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자식 속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을 자꾸 쫓아내버리면 마음에 가정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보고 귀신이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어느 집에서 그 남편이 내게 항의한 것처럼 집에만 들어오면 애들이 마귀 왔다 마귀 왔어. 어머니가 자꾸 너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니까 너 아버지는 마귀다 너 아버지는 마귀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들어오면 아이고 마귀 왔다 마귀 왔어. 그러면 아버지가 막 시험이 잔뜩 들어가 예수하는 사람이 나에게 막 얼마나 화를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서 아니 당신은 교회에서 아니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거요 뭐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마귀라고. 그래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집안에서 그래 마누라가 날 보고 마귀라고 가르쳐놓으니까 자식들조차도 내가 오면 마귀 왔다 그러고 내가 나가면 마귀 갔다 그러고 이런 교육이니까 내가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가르쳐. 내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당신 아내가 너무 당신이 예수 믿기를 안타깝게 느껴가지고서
마귀가 예수를 못 믿게끔 회방한다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집에 와서 말을 고쳐놓으라고. 당신이 잘못해서 그러시니 고쳐놔. 내가 왜 마귀냐고. 자식들 쫓아도 마귀 왔다 그러고 내가 나가면 마귀 나간다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라. 내가 시대문에서 목회할 때 한 부부가 애 때문에 구원 받았는데 애가 주일학교 나와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마귀라는 걸 배웠는데 그 아버지가 밤낮 술을 먹고 와서 그 어머니를 때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일본까지 가서 공부한 사람인데 몸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을 그냥 밤낮 때리는 거예요. 그래 부인이 뭐 저녁만 되면 이게 생지옥이야. 술 먹고 술 깰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운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조그마한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데 애가 울고 그래서 내게 얘가 신앙 상담을 왔어요. 그때 아마 국민학교 4학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신앙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서 우리하고 좀 같이 자줘요. 그랬는데 자다니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밤낮 저녁마다 와서 술 먹고 와서 우리 엄마를 때리는데 내가 못 견디겠어요. 내가 보니까 엄마가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좀 자주면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안 때리지요. 그래서 아야야야 나는 그런 데가 자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 아버지가 나쁜 게 아니라 너 아버지 속에 술마귀가 들어가서 술만 안 먹으면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요. 술마귀가 들어가니까 네가 너 아버지 술 먹고 들어와 깨있을 때 마귀가 나가라 하면 네가 얻어맞을 테니까 그러지 말고 너 아버지가 술 먹고 와서 막 엄마를 때리고 했다가 콜콜 잠이 들거들랑 일어나가지고서 발치에 내려가서 너 아버지 발을 잡고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데 우리 좋은 아버지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술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그렇게 쫓아내면 그 귀신이 나간다 내가 가르쳐줬거든. 나중에 그 아버지가 그 애를 잡고서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간증이 이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게 간증하는 것이 목사님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술만 먹으면 걸냅니다. 자기는 나도 몰라요. 걸냅니다. 술만 먹으면 술 깰 때까지 우리 마누라를 때리고 그러는데 그날 또 술 먹고 와서 우리 마누라를 막 때리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돼가지고서 뭐가 발이 간질간질 해가지고서 멍고 하고서 눈을 번쩍 떠보니까 아 이놈의 자식이 자지 않고 일어나가지고서 내 발을 잡고서 뭐를 혼자서 중얼중얼하게 뭐냐고 들어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인데 술 마귀가 들어와가지고서 이렇게 아버지를 나쁘게 만들고 우리 어머니를 나쁘게 만드니 이 술 마귀를 쫓아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발을 확 잡고서 예수 이름으로 술 마귀야 물러 그러기를 아니 발이 간질간질할 때 아니야 이거 물러 술마귀야 물러 그런데 그만 가슴에서 뭐가 톡 떨어져 내리더라요. 내리면서 막 그만 눈물이 수아지가 자기가 화락 떡이라니까 애가 기분 놀래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 그래서 막 그냥 그 알을 그 안고서 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네가 아버지보다 낫다 네가 아버지만 맞다 술마귀가 들어있다 네가 아버지보다 낫다. 내 바른 사람 되마. 나 어떻게 알고. 그래. 그럼 우리 목사님께 가요. 목사님께. 가지. 가지. 그래서 걔가 그 아버지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 복음을 증가하고 안수를 해주고 크,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그 부부간에 다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집사까지 서대문에서 있었는데 그 다음 여기 나오고 난 다음 바람과 함께 사라진데 어딜 간지 아마 이사를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놀라우게 변화되어버렸어요. 다시는 술도 먹지 않고 완전히 변화됐어요. 귀신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무도 안 쫓아주니까 귀신이 있었지. 그러니까 쫓으면 쫓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바로 귀신이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기에 그 종 엘리에셀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리브가에게 생각을 넣어주며 그 생각대로 했단 말이에요. 47절에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적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사실은 주인의 동생의 딸이 아니라 주인의 동생의 손녀입니다. 손녀. 손녀. 그런데 이거를 그냥 중동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참 하나님 성령께서 멋지게 인도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천사가 이끌어줄 것이랬는데 그 머나먼 길을 걸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용하게 아브라함의 형님의 손녀, 형님의 손녀로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 있어서는 조카입니다. 조카.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 조카 딸을 만났어. 그래서 조카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다. 막 그때는 같이 살았으면 조카 딸이라도 같이 있었으면 좀 서먹서먹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뭐 70년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 뭐 조카 딸이라도 남하고 한 가지.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뭐 사촌하고도 결혼했고 아담과 이브는 그 자손들은 형제끼리 결혼했으니까 우리가 요사에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틀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자 보십시오.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실한 종입니까? 이 엘리에셀은 뭐 발도 씻기 전에 밥도 먹기 전에 계속해서 주인에 대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딸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 구구절절히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서 왜 우리를 선택하는 것과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성령이 주어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을 내려서 자 결단은 이제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여기도 보십시오. 자 딸을 주든지 안 주든지 당신이 결단 내리십시오. 강제로 빼앗으나 안 갑니다. 구원 받는 하나님이 강제로 천당으로 멱살 잡고 끌고 안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결정권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해 가로되 이제 그 부두엘은 바로 이삭의 사촌입니다. 사촌인데 그 부두엘 라반은 그 아들이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둘이가 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하시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참 올바른 말 아닙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뭐 좋다 하잔다 할 것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좋다 하잔다 할 일이 없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말성강이 생겨서 내가 결정한 바를 우리 집사람이 부득부득 반대하면 나는 다른 말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을 떨쳐가지고서 이건 뭐라고 했나? 난 뭐 가타부타 할 것 없어.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나?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가타부타 말한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노? 그러므로 나를 지금 반대하는 것은 성경을 반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니 그러니 괜히 남녀 동등권이니 인권 신장이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이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복을 받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복을 못 받아요. 어떤 자매님은 나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자꾸 여자를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만 자꾸 말을 한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무슨 가부를 말하겠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니 성경대로 제가 말을 바뀌어요. 내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전문주의를 설교하고 난 다음 어떤 남편은 내게 굉장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속이 시원한 게 그냥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데 마누라가 어찌 기가 센지 뭐 내 말을 들어먹어줘야 말을 하지요. 그냥 고집을 뿌럭뿌럭 부리는데 참 괴로웠는데 그냥 둘이 앉아 그냥 설교를 듣는데 내가 자꾸 우리 마누라 눈치만 봐십니다. 감동을 받는가 싶어가지고서 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폭력으로 이끌어서는 안 되죠.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가처리 그네 그 최선으로 사랑해야지. 그러나 순종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기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해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이건 이미 결정되었다. 이거는 뭐 무엇하고 가부 말할 수 없다.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야 멋있다. 이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요.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타 부타 할 것 없다.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신앙도 이거 이대로 배워야 돼. 뭐 여기에 뭐 신랑이 잘났다 못났다 그것 따질 것 없어.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종이 참 충실한 종 아닙니까? 그 말 듣자 너무 감격해서 일어나가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절을 하고 은금 폐물과 이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음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당장 약대에 싣고 온 은금 폐물과 이복을 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음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오라버니와 음이도 리브가 때문에 호박이 능쿨째 떨어졌어.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집안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복을 주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친척까지 다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것은 대한민국에 1천만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1천만 성도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는데 성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동포에게도 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안 믿는 사람까지 함께 복을 받는다. 우리 한국이 지금 복받는 것은 한국에는 1천만 기독교 신자 때문에 모든 우리 민족 전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이 모르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은금 폐물과 이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음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그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가장 중대한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먼저 복음을 전가하는 것 가장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물질 이거 다 복음 전하는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을 씻고 먹고 마시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주인에게 자 이제는 리브가 데리고 돌아가게 하소서. 1시가 여삼추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성령님도 지금 1시가 여삼추요. 예수님이 우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은 빨리 수를 채워가지고서 하루가 빨리 데리고 승천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이제 숫자만 차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들은 낮에나 밤에나 눈물 흐리며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고대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더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막 하루라도 속히 빨리 세상 끝마치고 우리 성도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그래 금지 5개월을 기른 딸을 그래 당장 하루 만에 결정해서 그 이튿날 떠나보낼 수야 없지요. 부모된 도리로서 한 열흘 동안 돼서 석별의 정을 나누고 난 다음에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참 성실한 종아입니다. 나는 목적을 달성했으니 신속히 그 열매를 가지고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성령님도 겁니다. 내가 빨리 영혼 숫자를 채워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데리고 뭐 지체 없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라가게 하소서.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수가 채워질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자, 그러면 리브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를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참 딸 키워봤자 소용없어. 글쎄 금지 옥여보러 그때까지 키워놨는데 아직 보지도 못한 신랑 중매감 말만 듣고 난 다음에 그래 부모는 키운증 때문에 열흘이라도 더 좀 머물러 있다가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 부모가 불러가 너 이 사람 따라 가려냐 하니까 두 말하지 않고 가렵니다. 그러니 괜히 이 말했다가 또 딸만 있는 사람 섭섭하게 느낄라마 안 할래.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께서 너 가려느냐? 그러면 지위 명예 권세 헌신자까지 버리고 나는 예수께로 가겠나이다. 그렇게 돼야 돼요. 어? 가려느냐? 로스의 처처럼 아이고 좀 더 있다가요. 아이고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좋다고요. 좀 더 있다가요. 그러면 그 절단이요. 언제나 주님께서 오라면 그저 다 버리고 털털 털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뭐 가지고 있는 게 뭐 부러울 게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너 가리느냐? 주여 언제인지 주께서 부르시면 가나이다. 이러한 우리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시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었는데 정말 그 축복대로 리브가의 후신에서 에스와 야곱이 나왔고 야곱에서 열두 지파가 나왔고 거기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가 나왔고 예수님이 원수의 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이 약대는 뭡니까? 약대는 리브가가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물동이에 물을 길러서 먹이니까 또 달라고 왜 그거 또 먹이니까 또 달라고 왜 울고 사막을 건너온 약대라 얼마나 물을 마십니까? 동이 마시는데 땀을 흘리며 물을 마셔놨더니 그 약대 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약대가 많지요. 신앙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의 약대가 물 달라고 마당에서도 왜 안방에서도 왜 아이고 이놈의 약대가 왜 이렇게 많노. 그래서 새벽 기도 와서 그냥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고살리 금식기도 기도하는 것이 약대 물 먹인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약대 물 먹인다고. 아이고 이놈의 안방에 있는 약대 물 먹여놓으니까 건너방에서 왜 크고 그거 위해서 금식 철회하면서 물 먹여놓으니까 또 마당에서 또 왜 크고 약대 물 먹인다고 얼마나 바쁘오. 여러분 다 약대 물 먹인다고 바쁘죠. 적은 약대는 물을 조금만 먹이면 되는데 굵은 약대는 동이를 마시고 몇 년을 마셔도 자꾸 달락합니다. 약대는 인정사정 없어요. 약대는 뭐 물 안 주면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가오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은 바로 여러분의 약대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약대에 물 먹여야 돼요. 약대에 물 먹이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참고 기도해서 약대에 물 먹이는 것만 약대에 운다고 너무 자식 돈길에가 모가지를 막 쳐버리고 말이 이러면 뭐 웩하는 것은 그치지만은 그 다음 타고 갈 게 없어요. 타고 갈 게. 그 약대에 물 먹여 놓으면 그 물먹에 놓은 그 승리가 여러분의 약대가 되어서 그 타고 천당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대의 물은 어느 집에든지 다 약대가 있어요. 다 약대 있어요. 왜? 그 약대를 물먹임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신앙을 가지고서 그 신앙 타고서 천당 가는 것이니까. 약대 물 안 먹인 사람 없어요. 다 물먹여요. 나만 약대 물먹이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 약대, 아내 약대, 딸 약대, 아들 약대, 사위 약대, 며느리 약대, 손주 약대, 친척 약대, 친구 약대, 사업 약대, 뭐 물 달라는 약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막 우리 교회 막 50만이 다 약대라. 나 기도하면 막 어떤 답답한 못 견디겠어. 막 아유 하나님 이 기도를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난 막 마음이 막 짓눌러요. 아유, 하나님, 이거 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아유. 막 우리 교회 나는 기도를 하자면 우리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조장, 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 교인들,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들, 그 다음에는 일본 뭐, 막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막 이거 웃자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왜? 약대가 왜 계산하니까. 그러나 기도해서 물을 턱 먹이는데 최소한도 1시간, 2시간 걸려요. 그 물을 먹이고 나면 내 약대가 그만 조용하니까 내 속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 약대 물 잡으면 그 약대 물을 먹이니까 그 결과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되고 잘하는 것이요. 리브가가 약대 물 먹일 때는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약대 물을 다 먹이고 나니까 그 약대 타고 이제 사막을 건너갑니다. 으차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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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대 따라서 몸을 움직여가면서 사막을 걸어 신랑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약대 물먹임으로 말미암아 얻은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 신앙이 자라가지고서 우리 그 신앙을 약대 타고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날마다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대 많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약대는 여러분 타고 갈 약대인 것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자,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신앙으로 천당 들어갑니다. 때 이삭이 부엘 라에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가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약대들이 오는지라. 자, 이삭이 하마나 신부가 올까 싶어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나이 40이 되도록 장가를 못 들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있을 동안 장가를 못 갔어요. 어찌나 그냥 늦게 자식을 낳아서 금치 오격으로 앞을 감싸고 뒤를 감싸는 바람에 아, 그 아들 다 늙어서 그냥 꿀이 수염 나는 건 모르고 늘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내 새끼야 내 새끼야 막 그때 아마 리브가가 시집 왔으면 박살 났을 거야. 박살 났어. 뭐 이런 게 와가지고 내 아들을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은 어머니가 세상 뜰 때까지 장가 못 갔어.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 뜨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장가를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외아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과부의 외아들, 소리만 들어도 무시무시하다. 그 외아들을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면 제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그 아들 우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그래가 그냥 며느리가 들어오면 아들 가지고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엄마도 아들을 차지하려고 며느리도 아들을 차지하려고.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일선에서 총만 안 쏘았다 뿐이지 눈에 푸른 불이 나오는 전쟁을 한다고. 그러므로 외아들 가지신 분들은 장가를 척 보내서 척 내주어서 너희들 잘 살아라 그러고 다시 간섭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과부의 외아들,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그 악전 고투하면서 그 시어머니는 내게 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고 이 여우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서 이렇게 괴롭힌다고 그 며느리는 와가지고서 저 늑대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라 그러고 그 사이에 내가 샌드위치가 돼가지고서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참 그 처참한 전쟁. 다 둘이가 교회는 그렇게 좋은 신자인데 와 이거 놀래라 이거. 아니 나 간 떨어질 뻔 당했네. 간 떨어질 뻔 당했어. 택! 이 한참 정신을 집중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난 진짜 막인 줄 알았네.
그래 이삭이 젊을 때 이제 혹시 자기 아내가 오지 않나 싶어서 그는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자기에게 올 아내의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하면서 기다리는데 약대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주인이니까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다. 시집갈 때 이제 얼굴에 너울을 가리잖아요. 요사이는 안 가리지만 옛날에는 이 결혼식 할 때도 다 신부가 너울을 가려서 신랑 보고 너울을 벗겨주라고. 요사이는 그 너울 벗기는 게 없어서 신랑이 편하게 됐어요.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만 하더라도 꼭 이 면박을 쓰기 때문에 너울을 벗겼는데 대개 신랑들 보고 너울 벗겨주라고 하면 손이 벌벌벌벌 떨고서 이 너울을 삐딱하게 바로 내가 자고 바로 그러면 벌벌벌벌 제가 결혼 출에 보면 거의 안 뜨는 신랑이 없어요. 거의 신랑들은 다 떨고 땀을 벌벌 흘리는데 뜨는 신부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신부는 아주 매몰차게 딱 이렇게 있고 신랑은 벌벌벌벌. 그래 이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사에 고하며 그래 종이 와서 이사에게 자 여차여차해서 이제 신부감을 모시고 왔습니다. 고함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취하시사 공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우리를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은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얼마나 바본지 몰라요. 끝없는 사랑과 그 큰 기쁨으로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사는 것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삽니다. 이상에 뭐 잘 먹고 잘 입고 큰 집에서 사는 것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엉터리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반응은 뭐냐? 기쁨입니다. 주위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주님의 사랑이 비칠 때 기쁨.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받을 때 그 반응으로 기쁨이 오고 막 젊어져요. 막 이욕이 생기고. 근데 사랑이 없고 미움이 오면 그만 마음이 슬퍼져요.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슬퍼지고 이욕이 탁 떨어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몸에 병이 들어요. 이러므로 사랑이 기쁨을 충만히 가지고 기쁨이 충만하면 삶의 이욕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만 하늘나라는 온통 기쁨이라. 할렐루야. 아예 그냥 하늘나라는 온통 기쁨이라. 그 기쁨이 있으니까 막 활력이 넘쳐. 활력이 넘쳐.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지옥은 사랑이 없어 미움이 꽉 들어차. 미움이 꽉 들어차니까 그는 전적인 슬픔과 우울증. 전적인 슬픔과 우울증이고 절망에 끝없이 가라앉지.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이삭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